네, 본격 게시판 인터뷰. 오늘 오신 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분은요, 학생이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20대 학생이시라니. 약간 아재티가 났나요? 글 네, 쓰시는 게? 날씨 관련 글을 올려주시길래 네. 낚시를 다니거나 등산을 즐기시는 아재를 상상했는데, 아, 그럴 수 있죠. 네. 예. 딴지 게시판 이용 기간은 2015년 5월 10일부터네요. 1년 5개월 정도 이용하셨어요. 그야말로 그때 스르륵 사태가 났을 때 넘어오셨다. 네. 그리고 가입하신 클럽은 주식 클럽. 이거 보면 진짜 아재 같은데. 육두. 음란변태당, 날씨당, 박보영당, 롤당. 낚시당 있네요. 나스당도 가입하셨고, 네. 요리당, 해외 직구당, 중고차당. 아, 아재 같던. 많이 가입하셨네. 취향이 아재신가 봐요. 예. 예, 생략하고 뒤에는 되게 많이 활동하고 계시네요. 네. 예. 그리고 딴지 게시판으로 오기까지 커뮤니티 이용 역사를 여쭤봤더니, 네. PC통신일 때는 나이가 어려서 사용을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시고, 중학교 때 DC 인사이드를 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입문하신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예. 네. 그리고 2010년 고등학생 때 사진을 배워보겠다고 네. 펜탁스 포럼에 갔다가 자유 게시판은 위험한 곳이다라는 글을 읽고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이제 SLR 클럽 낚이셨군요. 자유 게시판에 신세계에 빠져서 이제 네. 오늘날 딴지일보 게시판에 정착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예.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시물은 리뷰 게시판, 지금은 거의 죽어가는 게시판에 간이식 수술 후기를 남기셨어요. 네, 그랬죠. 예, 네. 이게 반응이 좋았다고 하고, 그리고 기상청 속보를 간간이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시는데 자유 게시판 쪽에선 이게 반응이 좋았다고 하네요. 가장 욕먹었던 게시물은 역시 아재 개그. 이러니까 제가 오해를 할 수밖에 무슨 개그를 했길래 이렇게 욕을 먹었나요? 예, 이따가 그러게요. 네.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죠. 그 외에 프로필로 들어갔으면 하는 점을 여쭤봤더니 네. 날씨당 당주지만 날씨 보는 걸 좋아하지 자기는 그쪽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다고 하시네요. 기상캐스터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날씨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 실제로 프로필 사진 보니까 문채원 씨가 기상캐스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은데 그 변태가 아니고서 날씨를 보고 왜 좋아해? 그쪽 패티시. 네. 예. 그러니까요. 음란변태당 가입하신 거 보니까. 네. 그리고 박보영당도 당주시고 날씨당 당주시기도 하지만 예. 클럽장이 중복이 되나요? 예, 여러 클럽 할수 있습니다. 네. 아, 또 두 개당의 당주를 역임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본개방 출연하게 되면 호요요 PD에 있을 때 오프닝 속에 우왕을 하고 싶었으나 PD가 저로 바뀌어서 못하게 됐다고 저를 원망하고 계시네요. 아, 우왕을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많나 봐요. 네, 그 밖에는 예, 자신이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방송 분량에 압박이 있긴 하지만 네.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남겨주셨는데 네. 진행자들 입장에서는 모처럼 나와주신 20대이시고 네. 그런데 아재력까지 갖추고 계셔서 기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분 네. 바로 망아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날씨당 망아입니다. 예, 네, 우왕. 우왕. 아, 상콤해. 아, 난 포금에 이렇게 어색하지. 그러게요. 이 어색한 건 언제쯤 사라질 건지. 제가 이제 5주 차입니다. 어. 아직. 5주 차나 됐는데. 처음에는 그랬다 싶은데 이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일반 공중파 방송의 컨셉을 뭔가 많이 채용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어색해 아무튼. 야, 너도 어색하지, 솔직히. 네. 네, 아직 어색한 건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잖아요. 아니요,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 어색한 걸 참고 한다는 게참 힘든 건데 어쩜 이렇게 잘 참을까 싶은 거예요. 어색한 건좀안 참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편집부 사람들도 제가 이런 말 하면 놀라는데 네. 저는 어차피 제가 안될걸 알기 때문에 거침없이 지르는 게 있어요. 이것도 어색해. 뭔가 어색해, 아무튼. 계속 어색해. 예, 아무튼 오늘 날씨당 망아님 나오셨고요. 네. 예. 예전에 은님 이후로 가장 젊은 분을 오늘 네. 뵙게 된게 아닌가 싶어요. 예, 네, 그쵸? 네. 지금 20대 초반인가요? 내년이면 이제 중반이에요, 저도. 아, 군대 갔다 오셨나요? 네, 다녀왔죠. 네. 군대기도 이따 좀할 건데. 네. 그럼 지금 이제 복학생인 거네요? 복학은 아니고요. 네. 제가 지금 신입생이에요. 아, 신입생이요? 네. 아, 군대를 다녀와서 그냥 학교로 그렇죠. 들어가신 거구나. 네. 예. 네.
그렇게 되는 혹시 뭐 이유나 계기가 있나요? 좀 좋은 대학교를 좀 가보려고. 제가 문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벌 간판이나 이런 게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취업 시에. 재수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재수가 아니네. 삼수 이상이겠는데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무한도전 볼 때도 정준하를 욕하면 그렇게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수 이상 했다고 그러면은. 아, 사수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수술도 하고 이직을 하고 그러다 보니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냥 아, 그러면은 학교를 갔죠. 삼수를 했다가 이제 나이 제한 때문에 군대를 갔던 건가요? 아니요. 처음 재수를 20살 때 할 때는 아, 내가 이거를 성공하지 못하면은 군대를 가리라라는 마음으로 9월에 이제 신청을 했어요. 악수를 두셨네. 네, 그렇죠. 네. 아, 그러 보니까 배수진을 깔았구나 그야말로. 그렇죠. 근데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아,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도 합격을 못하면 군대를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그야말로 결사의 심정으로 시험 준비를 했는데 실패. 마음처럼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군대를 가신 거였구만요. 그쵸,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핑계가 생겨서 좋을 수도 있겠네요. 나 군대 때문에 잘 안 됐어. 아유, 근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거는 진짜. 오바 임마 말도 안 되잖아 너. 제 이제 수준을 잘 알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는 말을 못 하고요. 아, 그거 좀 혹시 학교 여쭤봐도 되나요? 어디를 가려고 했는지. 서울권 아니었으면은 그냥 딱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됐죠. 잘 안 됐고 그러면은 군대 다녀와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군대를 다녀와서 제가 8월에 제대를 했어요. 13년 8월에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하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또 암에 걸리셔서 그때 13년 12월에 그러셨어요. 13년 8월에 제가 그냥 한번 쳐본다는 심정으로 한번 치고 14년에 이제 제대로 해서 가야지 했는데 제가 이직을 또 14년 8월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도 이제 좀 많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늦으면은 나이도 이제 24, 25 이렇게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성적으로 맞는 맞춰서 데를 고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몇 학년인 거죠? 지금 1학년이죠. 1학년? 신입생. 올해 신입생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20대 한 후반쯤에 졸업이 되겠네요? 제가 근데 편입을 또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졸업을 하게 되면 30... 아, 30대로 갈 수도 있겠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 그럼 그 얘기는 여전히 지금 다니는 학교가 그렇게 딱히 만족스럽지는 않은가 봐요? 그렇죠. 그야말로 그 간판 문제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제가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위해서 이공계 쪽으로 과를 선택을 했어요. 아, 그래요? 아, 해보니까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아, 그럼 다시 또 문과로 가고 싶은 마음으로? 조금 미친 짓 같긴 한데 저는 그런 공부가 좀 하고 싶어요. 그런 걸 좀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학교 내에서 전과를 할 수는 없나요? 아, 네. 그렇게 좋은 학교도 아니고 아무래도 서울에서 다니고 싶어서. 그러면은 지금은 이공계를 전공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본의 아니게. 네. 취업 때문에 아무튼 나의 취향이나 이제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좀 더 잘 취업되는 이제 그런 학과를 선택하셨던 것 같고. 그렇죠. 잘 취업되는 과를 선택한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다시 문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뭐 혹시 생각해둔 과가 있나요? 저는 행정이나 약간 경영, 경제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어요. 그쪽 분야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따로 혼자 공부를 할 정도로 좀 재미를 제가 조금 가지고 있었거든요. 재미를 붙여서 좀 하고 제가 아무래도 또 주식도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훨씬 더 눈이 좀 더 돌아가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경영, 경제, 행정 그런 쪽으로. 올해 그러면은 뭐 또 시험을 치시나요? 아, 올해는 안 하고 2학년 때 편입 준비를 해서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럼 요즘 되게 힘들겠네요. 그렇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중압감 때문에 지금까지 학교도 여러 번 시험을 보기도 했을 테고 군대 갔다 와서는 이제 또 그야말로 취업 때문에 자기 적성과는 별 상관이 없는 학과를 선택을 했던 것 같고 또 그걸 처음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할 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마음 뭐 중압감 같은 게 좀 있겠네요. 그 부담감이 아무래도 없다고 할 순 없죠. 근데 사실은 제가 조금 큰 일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아, 이게 뭐 고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다음에 그냥 그대로만 이제 차근차근 나가면은 어느 순간 보면 그
경지든 제가 원하는 곳의 절반 이상은 네. 도달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 조금 있긴 한데요. 근데 그렇게 잠을 못 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또 문제가 그나마 이제 물론 뭐 행정, 경영, 경제 뭐 그쪽은 이제 네. 그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적성에 맞았다고 하니 네네. 당연히 글로 가서 공부를 하면 공부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요즘에 또 그런 학과라고 해서 또 딱히 뭐 취업에 도움이 되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취업을 생각하면은 네. 제가 지금 전자학과예요. 네. 이거를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아무래도 더 현명하고 앞으로 또 살아갈 그렇죠. 있어서 훨씬 더 낫겠죠. 근데 네. 아직 로망이 조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고 싶은 공부를 조금 하고 싶어요. 네. 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그래도 공부를 안 하고 싶은 것보다는 낫잖아요. 왜 네,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죠. 고등학교 때는 뭐 수능을 본다고 막 이렇게 치우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뭐 그런 게 복수 전공 같은 거를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뭐 이제 전자 쪽에도 그렇죠. 네. 네. 조회가 있고 다른 네. 뭐 경영 경제나 또 그런 걸 또 같이 공부한다 그러면 더 좋을 네.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야말로 이공계와 문과계를 같이 합해서 네. 그런 인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아무튼 근데 도서관녀는 누구예요? 네, 그것 때문에 되게 거의 매일같이 도서관에 가시나 봐요. 아, 제가 이제 네. 올해 여름방학이죠. 네. 집이 일산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을 맨날 다녔는데 공부하러? 그렇죠. 네. 네. 공부? 저의 순수한 목적은 네. 공부였는데 정말 아, 네. 네. 무섭게 쳐다보셨어. 네. 아니요, 그 흥미있게 쳐다보는 거예요. 네. 아, 버그맨이 그랬어요? 개처럼 봤어요? 아. 아니요, 근데 되게 네. 저는 공부를 하려고 갔었던 건데 네. 그분을 처음 본 게 올해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래서 작년에 무슨 공부를 하시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눈이 돌아가지고 이게 사리 분별이 안 돼가지고 네, 네. 맞아. 앞뒤를 잘 모르는 뭐 청취자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그 날씨당 망아님께서 각종 뻘글을 남기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이번에 보니까 총 한 170여 페이지에 걸쳐갖고 한 3,400개 뻘글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제가 뭐 다 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왜 퍼그맨이 아재 개그를 해서 비추를 먹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 중에 대표작을 제가 하나 뽑아왔거든요. 미아에서 길이 져서 미아 되면 미아 사거리 가면 되나요? 혼자 웃으시네요. 야, 내가 민망해서 내가 이런 거 하냐. 어색해서. 다시 한번 읽어줄까? 미아에서 길이 져서 미아가 되면 미아 사거리로 가면 되나요? 라고 이렇게 아재 개그를 아무튼. 난 이거 아재 개그도 아니라고 봐, 이건. 아재의 수준을 너무 무시한 거라고 봐. 밑도 끝도 네. 없었나요? 너무. 네, 아무튼 뭐 이런 말장난에 글을 이렇게 올리고 있었다가 중간중간. 도서관녀라고 뭐 일단 제가 호칭을 할게요. 도서관 네네. 그분이라고 호칭을 하고 막 그러던데 네. 그분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종종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분을 뵀던 거는 아무튼 그럼 작년에 1학년도 되기 전에 그렇죠. 네. 네. 제가 수능 공부한다고 도서관을 갔거든요. 아, 뭐 집 네. 근처에 도서관인가 봐요. 그러면 그렇죠. 네. 네. 그래갖고 거기 가서 네. 학교도 들어오기 전에 그분을 뵈갖고 뭔가 관심이 생겼었나 봐요. 아니요,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네, 그냥 열심히 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좀 살만해지니까 그래도 아 마음이 뭐, 좀 편해지고 네, 예. 좀 그래도 뭔가를 한 고비를 크게 넘겼다 그쵸. 생각을 하니까 예. 자꾸 이제 옆으로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예, 네. 관심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 전에는 이제 별로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었어요. 어, 되게 어여쁜 여성을 봐도 아 그냥 여잔가 보다 그냥 예. 그냥 걸어가나 보다. 오히려 막 아, 향수를 너무 좀 진하게 쓰는 거 아닌가 예. 막 이상하다고 예.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와 엮일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했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네. 유독 그분께는 조금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학생이 되고 나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도서관들에서도 자주 마주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떻게든 연결 고리를 좀 만들어서 아, 좀 말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 그렇죠. 좋은 관계로 발전을 시켜보고 싶다라는 네. 이제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네. 실행이 조금 옮겼는데 잘 안 됐었죠. 아, 일단 네.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외모? 어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나 그런 게 되게 네. 마음에 들었었어요. 네. 네. 조금 연상녀를 네. 좋아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네. 생각을 안 했었는데 네. 제가 연예인을 봐도 예쁘고 귀여운 스타일보다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나이 들어 보이는 분?
좀 조숙한 분? 그런 걸 좋아하셨나 보네. 네네. 네. 아. 그럼 트와이스 안 좋아하세요? 어, 네. 그런 취향은 네. 조금 아니에요. 네. 아니랍니다. 네. 아, 영업하려고 그랬는데. 네. 버그맨하고 네. 취향이 완전 반대네요. 네. 네. 버그맨은 굉장히 좀 불법 소지도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주변에서 너 좀 나이와는 다르게 되게 어려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좀 가끔 들어요. 아, 제가. 지금 보기에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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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서 보면 아, 이제 막 고등 학교를 막 졸업한 거 아니냐. 네. 이제 20살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네. 뭐 담배를 사도 아, 증을 좀 보여달라. 네. 어, 물론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학교 때도 잘 그렇게 샀는데.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네. 연령대에 있는 분을 좋아하게 된 거죠. 네. 네. 근데 그분이 생각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본인보다 저, 나이가 몇 살이 많았던 거죠? 어, 저보다 8살 연상이셨어요. 8살이요? 네. 그럼 지금부터 30대, 30대네. 그렇죠. 오. 30대 초반이셨는데 네. 친해지려고 다가갔어요? 말을 걸었던 거예요? 아, 그럼요. 네. 네. 뭐라고 처음에 말을 어떻게 어, 걸었나요? 처음에는 되게 네. 제가 번호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네. 수줍은 듯이 되게 웃으셨어요. 그래서 네. 아유 그래서 안 주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핸드폰을 네. 달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그래도 좋은 신호가 아닌가. 네. 어쨌든 간엔 번호 줬으니까. 네, 네. 번호를 줬으니까. 근데 유부녀 아니야? 아이고 야 탑재지 말고 가만히 좀 봐줘. 이 중요한 순간이야 지금. 제가 네. 유부녀를 좋아할 그런 아니고요. 네. 아니 처음에는 유부녀라고 써있는 게 아니니까 네. 모르는 거죠. 네. 그냥. 저 근데 첫날에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뭘로요? 카톡으로? 뭐 아니요 아니요 톡으로 아니면 만나서 그분하고 집을 가는 방향이 같아서 아, 또 마침 네. 방향이 같고 그렇죠 네. 정류장에서 이야기를 썼어요. 그게 조금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네. 알려주세요. 나이를 네, 나이도 나이를 물어보고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제가 20대 초중반 정도 됐어요 이러니까는 네. 아 많이 어리시구나라고 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아, 그때는 많으셔봤자 스물 뭐 한 여덟 정도 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 나이대비하면 동안이신가 보다. 네 그렇죠. 네, 네. 동안이셨는데 뭐 그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공부하시냐. 네. 근데 그분이 고시 준비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 고시. 아 공인중개사가 아니었군요. 아 네. 유부녀가 아니시니까요. 네. 네, 그래서 부들부들. 네, 아니 아니요, 조금 재밌었어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얘기는 조금 참신했어요. 네. 근데 이제 네. 외무고시를 오랫동안 준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외무고시를 준비하는 분이시구나. 네, 그래서 네.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 대시라고 해야 되나, 네, 네. 한 게 시험이 얼마 안 남았던 시기였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게 아마 시험이 9월 17일인가? 네. 지났네요 이미. 그렇죠. 네.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구나. 아, 네. 그래도 저는 나름의 20대의 패기로 조금 더 관심을 보이고 다가가면은 네. 그래도 조금은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다음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도서관을 왔었는데 네. 이제 그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인사드려야죠. 네, 네. 그러려고 했는데 식사를 하러 가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 저도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갔어요. 네. 쫄래쫄래. 네. 따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드라마를 굉장히 열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본인은 네. 안 쳐다보고? 너무 네. 어리기도 하고 네. 본인의 처지에 대해 잠깐 현실적으로 네. 돌아오셨나 봐요. 아. 네. 그날은 되게 수줍어하시고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되게 좋아하는 나쁘지 않은 네 나쁘지 않았던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네. 다음날엔 조금 냉랭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식사 그냥 다 하실 때까지 저도 옆에서 네. 밥을 먹으면서 그냥 있었어요. 그냥 그러더니 아 이따 할 얘기가 있다라고 네. 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 누님이 네. 네. 그래서 어, 무슨 얘기지?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아. 그래서 네. 아 이게 뭔가 좀 촉이 별로 안 좋아서 네. 그냥 알겠다고 하고 그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 자기가 하는 공부도 있고 나이가 너무 어리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나이가 서른이 넘어가시면은 조금 현실적인 고민 많이 이제 하실 때잖아요. 그렇죠. 결혼 고민. 그러면서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기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네. 뭐 호감을 표시하는 거는 자기도 기분이 되게 좋지만 그렇죠. 그런 네, 고맙지만 네. 20대 뭐 네, 젊은이한테 네, 젊은이한테 네. 뭐 좋기는 한데 이제 애새끼한테라고 할 수도 있군요. 그렇죠. 네. 너무 어려요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셨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슬퍼. 네, 그래갖고 아무튼 끝난 거예요, 그래갖고. 네, 그런데도 제가 조금 미련을 못 부려서 쫄래쫄래쫄래 따라다니긴 했었어요. 네. 문자 같은 것도 좀 보내고?
아, 조금 그러기도 하고 네. 근데 관계를 아예 끝난 거는 아니고요. 네. 제가 어떻게 말을 잘해서 네. 아, 그래도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조금씩 다가가면서 이야기도 카톡으로 조금씩 하고 네. 그랬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너무 그럼 이제 포기 상태예요? 아, 이미 포기한 지 꽤 됐죠. 아, 그래요? 네. 가끔 이제 이불을 덮고 자려고 하면은 또 아, 그때 일이 막 생각나서 막 아이고 내가 왜 이랬지. 이불킥을 그야말로 하는군요. 네, 이불킥을 사실은 네. 그제도 조금 하고 네. 네. 아, 잊을만 하면 자꾸 그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래도 아, 내가 정말 오랜만에 정말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네. 호감을 표했던 사람인데 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시험 끝난 다음에 뭐 연락한 적은 없어요? 아니요, 제가 그 전에 정리를 했어요. 네, 그분도 정리를 하고 저도 이제 번호도 지우고 네. 여자분은 딱히 정리할 게 없었을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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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그렇긴 한데요. 네. 네. 그 시험 결과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그쵸, 그게 아마 11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네.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럼요. 아니 저는 망아님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이제 본인이 싫다라고 명백하게 의사 표시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그쵸, 그건 그거... 일종의 범죄가 되는 거고 나는 그랬는데 계속 연락했는데 너는 범죄자 같아. 네. 네. 그 뒤에 아무튼 이제 망아님은 순순히 그냥 접고 그냥 네. 마음속으로만 그냥 응원하든 네. 네. 누나 화이팅. 네. 지금도 나오나요 도서관에? 어 근데 제가 그 이후로 도서관에 간 적이 없어요. 네. 아, 차마 볼 수가 없었구나. 차마 볼 수도 없고 뭐 집 근처에 도서관이 여러 개인데 굳이 또 그 도서관을 또 갈 이유가 있나. 근데 네. 저는 아까 공인중개사 공부했냐고 드립쳤지만 사실 네. 좋아하신다 그러길래 무슨 기상캐스터 준비하나 그랬었거든요. 아, 이것도 어색해. 아나운서관을 가시겠죠. 기상캐스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그냥 날씨를 보는 걸 그냥 좋아해요. 그냥 한량처럼 네, 비가 오면은 비에 젖은 분위기에 이제 뭐 젖어들기도 하고 젖는다고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허그맨 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마이크 어떻게 내 목걸이로 하자 부끄럽고서 아, 네, 그러면 그분하고는 술도 한 잔 안 먹었던 거고 아, 제가 수술하고 나서 아, 술 못 드시지 네, 진짜 술 못 마셔요 네. 아, 이게 또 술을 못 먹는다라는 게 또 참 그죠.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네, 작업하기 좀 이렇게 불리한 조건일 네. 수 있겠네요. 아 안타깝네요. 저는 딱 오늘 뵈니까 되게 착해 보이고 그래갖고 네. 정말 연애를 시작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진심은 아니고요, 사실. 네. 너무 영혼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아, 그런가 보다. 네. 사람이 좀 너무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지금. 어색해서 그러지. 미아에서 길어서 네. 미아가 되면 미아 사거리로 가야 돼. 근데 그건 정말 네. 불현듯 생각이 나서. 네. 네. 본인이 자기 입으로 재밌다고 한 사람 치고 재밌는 사람을 못 봤던 것 같은데. 네. 아. 너도 그러지 않니 혹시? 저는 제 입으로 매력이 재밌다고 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아, 매력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 매력. 아. 네. 네, 매력. 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진짜 퍼그맨님 처음에 네. 뚱뚱하시고 약간 네. 그럴 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왜 퍼그라는 개들이 네, 약간 때문에. 그래서 네. 근데 생각으로 굉장히 멀쩡하시고 네. 잘생기셨어요. 네, 되게 네. 맞아요. 네. 자 들으셨죠? 상대적인 거 아닌가요, 그죠? 서로 알아보는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재미없는 인간들끼리 보면은 꼭 없는 것들끼리 막 서로 이렇게 막 그 잘하자 그러고 막. 저는 그래도 이정현 대표가 합성으로 빵 터뜨렸잖아요. 네. 네. 그래. 네. 알았어. 알았어.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럼 도서관녀는 그냥 짝사랑을 좀 하다가 그렇죠. 네, 지금도 좀 못 잊고 있고 나이도 많고 근데 원래 좀 나이 많은 분을 그럼 전에 또 사귀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제가 네. 연상을 좋아했던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아, 실질적으로 좋아했던 네. 거는? 사실 동갑을 좋아했었지. 연상은 조금. 연애 경험이 있긴 해요? 아, 그럼요. 아 그래 그때가 언제죠? 땅케이가 네. 그때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거 보니까 한참 됐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전역한 지 벌써 2년 됐고요 네. 네. 가장 최근에 연애하셨던 게 그러면 아니 저 4년 전에 4년 아~ 전에? 재수할 때? 아니죠 5년 전에 고등학교 시절 고등학생 때? 네, 네. 그때 이제 뭐 그 같은 학교 친구랑 이렇게 뭔가 좀 있었나요? 네 근데 그 친구는 대학을 되게 잘 가고 저는 이제 네. 재수의 길로
그래서 헤어졌나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네, 사실은 자격지심 같은 거랄까.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안 생길 것 같은데 생기더라고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야, 네 옛날 생각난다. 제가 삼수를 했거든요. 삼수를 네. 해갖고 재수할 때 저도 첫사랑이 생겨갖고 네. 첫사랑은 아니겠구나. 아무튼 내가 되게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같은 학원에. 네네. 이제 그 친구를 대학 가서 이제 연애를 하려면 네. 나도 꼭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배수준을 쳐놓고 막 공부를 했는데 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그 친구는 학교를 가고 네. 나는 못 가고 그래갖고 또 그때부터 이제 막 드라마를 썼죠. 막 그 막 슬픔의 드라마. 아내분이 첫사랑 아니셨어요? 아, 그 친구는 제가 삼수할 때 만났고요. 네. 원래는 이제 재수할 때 그 친구를 잊기 위해서 네. 사랑은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고. 네. 그렇구나. 시간 관계가 그렇게 되는구나. 네. 네, 근데 진실이에요. 네. 제가 이제 재수 때 되게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못 만나고 삼수를 하는 바람에 네. 그럼 사수를 했으면 다른 분하고 결혼하셨겠네요? 그렇게 좋죠. 네, 그렇겠죠. 네. 또 그때도 저 너무 안타까워갖고 네. 재수할 때 그 친구를 꼭 만나고 싶은데 만나려면 그 친구는 대학생인데 나는 삼수생으로 네. 그 친구 몇 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 학교에 가서 그 캠퍼스를 이제 구경을 시켜주는데 그 친구는 되게 이제 선의로 이제 구경을 시켜주는데 그거 자체가 되게 불쾌하다는 막 그런 생각. 물론 일부러 그렇죠. 불쾌한 거예요. 일부러. 네네. 그 친구가 불쾌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불쾌하려고 작정을 했던 거죠. 네. 그런 나를 보면서 스스로 막 욕하기도 하고 불쌍해하기도 하고 자괴감이 좀 들죠. 네. 네. 자기 연민과 자기 멸시와 이제 그게 동시에 네. 일어나면서 아, 난 왜 못했는가.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됐죠.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에 우리 애들이 이런 거 들으면 안 되는데 다 이해할 거예요. 네. 네, 이해하겠죠. 우리 네. 뭐 하지만 나이가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들려주고 싶진 않은 얘기였는데 불현듯 나와버렸네. 편집장님도 싸대기 적립? 밥이 이제 아침밥이 없어지고 야 우리가 그렇게 사이가 친하지가 않아 지금 와이프랑 아, 아주 바보 새끼 정말. 수녀님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수녀님이요? 제가 네. 그런 걸 썼었습니다. 네, 수녀님 좋아한다는 글이 있었는데 본인이 쓰는 글을 몰라. 뻘글을 네. 아, 워낙 많이 남겼으니까 네, 제가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수녀님을 좋아한다는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상도 좋아하고 아, 그분이 성당에 다니셨어요. 아, 네, 아, 그러다 맞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연상자로 드립으로 네. 하지 네. 않았나. 네. 네. 뭐 아, 수녀님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유치원도 제가 성당 유치원을 다녀서 네, 네 그것도 아마 네, 아 어려서부터 같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녀님 좋아한다는 거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뭐 저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글이 있었어요. 네 코스튬을 좋아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런 거 하지 아니요. 말라고 제가 그거 저는 전혀 그런 취향이 아니어서 아 정신이 혼미해지네요. 퇴결하고 싶다. 고자로 살겠느라고 결심한 게 원 4년 그때 이후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네. 그 고등학생 때 네네. 이후에 아. 별로 누굴 좋아한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고 설렌다는 느낌도 올해 처음 그래서 사실 이제 좋아하는 느낌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아, 그 하도 오래돼갖고 요즘에는 네, 다른 분들도 많은데 4년 가지고 제가 또 그러긴 그럼요. 40년 네. 넘게 모태솔로인 그렇죠. 분이 네. 계시는데 딴 게 많아서 입술에 헤르페스가 걸렸다는 건 뭐예요? 아 이게 제가 피곤하면은 입술에 이제 물집 같은 게 나요.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한동안 좀 한 적이 있어서 네. 헤르페스가 성병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 1형하고 2형하고 나뉘어 있더라고요. 네. 아 그런가요? 네, 흔히 아는 이게 1형이었나? 네. 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건 2형. 네. 아 성병과는 관계없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때문에 힘들었겠어요. 아, 아니 나는 입에 성병이 걸렸다고 하니까 아, 입으로 대체 뭘 했길래 그 야한 생각을 뭐 수녀님 좋아하면서 말이야 모든 것이 그쪽으로 귀결되는 아니 그 입술에 헤르페스 걸렸다고 해서 저는 야 이거 우리 전 시간에 왜 물란한 생활을 즐겼다는 분 계셨잖아요. 핑크 덕분에 네, 네. 그분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뭔가 좀 모순된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도 피곤하면 아, 자주 생겨요. 헤르페스가? 네. 아, 그 성병이 아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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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네요. 왠지 아쉬워하시는데
네, 아니 저는 입술에 헤르페스 걸렸다고 그래갖고 야 이거 좋다 이거 야,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근데 네, 너무 매가리가 없네. 제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네. 네 입으로 자유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고 아쉽다. 네. 아, 제가 물론 그 전체적인 글을 봤기 때문에 네. 그 망아님이 사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네. 아는데 그냥 이거 갖고 한번 일발의 기대감. 네, 드립을 한번 쳐봤어요. 네. 네. 맞다. 그 망화라는 닉네임의 의미는 뭐죠? 사실은 네. 저희 동생이 네. 쓰던 닉네임이에요. 근데 네. 뭔가 좋아 보이길래 네. 제가 강탈을 했죠. 네. 정체성이 좀 망화라는 어떤 말의 느낌? 아니면 뭘 의미하는 건가요? 망화가? 글쎄요, 그냥 저는 잘 모르겠고 동생이한테 물어보니까 뭐 잃어버릴 망의 꽃타짜라고 하던가. 아, 네. 동생이 되게 남동생이요, 동생. 남동생인데요. 네. 네,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약간 디자인 약간 그런 쪽을 이제 공부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애가 여성스러워서 약간 조금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네, 감성적인 분이구나. 네, 감성적이어서 네. 네. 그 잃을망이면은 그 망작 뭐 그런 거처럼 망화면은 뭐 꽃이 망했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나요? 꽃을 잃었다고 해야 되나요? 꽃을 잃었다. 뭐 네. 예. 꽃을 잃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망화였고 뭐 날씨나 뭐 그런 거랑 관련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보기 좋았던 동생의 닉네임을 네, 저작권 위반을 네. 네,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라고 안 하던가요, 동생이? 아니요, 근데 이미 이제 소설을 쓰는 카페에 가입해서 소설을 쓰더라고요. 네. 그때가 이제 동생이 중학교 때였는데 다 뗀 것 같고 네. 그러길래 별말 안 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물론 약간 미신이긴 한데 네. 이름이 어떻게 불리느냐에 따라서 네. 자기 운명이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네네네. 망자가 들어가니까 네. 자꾸 망하는 거 아니에요? 존망 막 연애도 망하고 막 아니, 네. 별로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네. 그냥 이거는 떠올라서 한 말이고요. 네. 아재들이 그래요. 네, 제가 넓은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 입술 헤르페스가 딱히 뭐가 없다 보니까 제가 잠시 지금 좀 할 말이 이러갖고 네. 난 여기서 뭐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네. 간이식을 한 네. 걸로 네. 간이식 얘기를 먼저 하죠 그러면. 네네. 이거는 네. 저희 쪽에 기사로도 나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 계기는 그러면은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아버님이 아프셔갖고. 그렇죠. 네. 그럼 그 전까지는 이제 간이식 여부 자체를 아예 몰랐었던 건가요? 아버님 원래 이제 네. 간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네. 비형 간염을 복용하고 계세요. 네. 네. 이게 오래 되면은 거의 뭐 80% 이상은 관리를 잘 못하거나 네. 하셔도 간암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간염이 간암으로 네, 네. 많아요. 그게 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병원에 되게 자주 가시고 네. 관리를 조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네. 나름대로 근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별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모든 안 좋은 일을 갑자기 또 오는 거라 네. 네. 조금 힘들었죠. 재수를 또 그때도 하고 있었고 아 암에 또 걸리셔서 아유. 근데 사실은 그때까지는 네. 이식이라는 생각을 별로 깊게 하진 않았었어요. 네. 제가 전자과긴 해도 의료가 붙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 알게 됐는데 네. 경동맥 맥화 색전술이라고 있어요. 네. 동맥에 얇은 간 같은 거를 넣어서 간에 항암제를 투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암이 덩어리로 있으면 1차적으로 제거를 하고 네. 또 생기면은 또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하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 그럼 그때는 이제 간 이식을 받지 않아도 이제 그런 치료로 뭔가 날 줄 그렇죠. 알았다 그런 말씀. 네, 네. 그래도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상태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네. 그때 삼기셨어요. 제가 네. 했을 때. 근데 사실은 암 환자들이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되게 일반적으로 암 환자다 그러면 맨날 아프고 네. 그러실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거든요. 되게 뭐야. 일상생활도 네. 하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오는 이 괴리감 같은 네. 게 있어요. 괴리감이 아무래도 네. 아 그렇게 이식을 하게 될 거라고는 네, 전혀 그렇죠. 예상을 못했다. 네. 근데 제가 하고 나서 조금 찾아보니까 아 이거는 간암을 걸리면 이식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색전술을 하는 것도 그러다 보면 간이 녹잖아요. 네. 간이 이제 조금씩 없어져요. 그게 네. 원래 기능을 또 조금씩 잃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식을 의사가 먼저 권했었어요. 그래서 간이식을 하기에 딱 좋은 시기인데 네. 결정을 하려면은 빨리
결정을 해라. 네. 이게 간문맥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암이 생기면은 할 수 없다라고 아, 그러더라고요. 전에 빨리 해야 된다. 네, 전이가 되기 전에. 네. 네. 운이 좋았죠. 네. 생각으로 수술하는 건 많은데 네. 이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금 좋은 경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뭐 네. 조직이나 그런 거 검사를 했을 때 잘 안 맞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근데 저도 조금 그런 걸로 걱정을 좀 했었어요. 네. 저는 아무래도 그때 재수를 준비하다 보니까 네. 저희 아버지께서도 아 너는 일단은 놔두고 동생이 있으니까 네. 동생을 일단 검사를 받아보자 했는데 네. 이제 저는 몰랐는데 간에 잘라낼 네.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혈관을 자르면은 제 동생은 안 되는 그런 네. 케이스라 그래서 네 제가 했는데 사실 혈액형이 달라도 할 수 네.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혈액형이 다르지만 어쨌거나 그 조직 아니요 저 혈액형이 저는 같았는데 아 같았어요 아버지. 네. 아 근데 이제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네. 뭐 혈액형이 달라도 할 수 있다. 달라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버지랑 네. 평소 사이가 좋나요? 아니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뭐 재수할 때도 한 달에 뭐 있으면은 뭐 열 마디를 했나. 네 오. 그렇게. 살갑게 네 그러지도 않고 아무래도 대면 네 조금 어색해요 사실은 네 허그맨거나처럼 근데 네. 제가 네. 아버지랑 그렇게 같이 오랜 시간 있던 게 조금 한 1, 2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아 그래요 왜요 아버지가 네. 이제 건설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지방으로 많이 다니시고 지방으로 많이 다니셔서 네 아무래도 대면 한 게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의무를 다한다라는 네. 면이 물론 작용을 많이 하긴 했겠지만 네. 요즘에 워낙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까놓고 말해서 네네. 내가 별로 친하지도 않은 아버지의 목숨을 위해서 네. 내 어떤 신체 장기 일부를 떼서 이식을 한다라는 게 네. 그렇게 유쾌할 것만 같지는 않거든요. 어땠어요? 사실은 제가 나쁜 놈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은 안 했었고요. 오히려 저는 제가 하는 게 있어서 좀 되게 아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때 네. 아주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다는 집에서, 게 어떤 면이 아버지가 암에 걸리시고 제가 네. 재수를 또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누구는 뭐 집에서 누가 뭐 아프시면은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결과를 네. 또 내보인다는데 네. 사실은 아 그게 정말 말처럼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영화에서나 그러는 거죠. 그렇죠. 뭐 연필을 잡아도 아유 네.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네. 뭐 돌아가시면은 아유 내가 가장인데 이걸 내가 돈을 벌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서 이식을 한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쨌든 간에 핑계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잘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렇죠. 그 되게 네.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죠. 네. 그 생각이 처음에 되게 강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도 내가 맏아들로서의 책임은 그래도 다 했다. 그래도 대면 했는데 평생 효도할 거는 내가 다 했다. 그런 생각은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하지 않으리라 뭐. 아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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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그럼 아버님 지금 건강하시고요? 아, 근데 간 쪽에는 문제가 없어요. 네.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으신데 네. 원래 아버지께서 몸이 여러 군데가 조금 안 좋으셨어요. 뭐 당뇨나 이런 건 있으신 건 아닌데 네. 기관지 쪽에 네. 조금 문제가 있으셔서 건설 일을 오래 하셔서 그런가. 아 그런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안 좋으셨대요. 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있고 되게 어렸을 때 오히려 죽을 뻔한 거를 할아버지가 살릴 정도로 몸이 되게 안 좋으셨는데 네. 아버님 좀 일은 그럼 계속 하고 계시고요? 지금 쉬고 계세요. 네. 아, 지금 쉬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거는 아 근데 지금 연금처럼 조금 나오는 게 있어서요. 네. 네, 그렇게 뭐 굶고 살진 않습니다. 아, 뭐 네. 지금 당장에 뭔가 위험하거나 그러진 네. 않은가 봐요. 네. 네, 다행이네요 그나마. 네, 네. 그러네요. 본인이 그러면 간 이식을 하고 나서 네. 간은 물론 이제 잘라내면 재생 능력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다시 네네.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지금 몸 상태 어떤가요? 근데 이게 대부분 다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알고 계세요. 네. 사실은 제가 60%를 절제를 했어요. 제가 40%만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더 많이 떼셨네요 생각보다. 근데 아니에요. 더 많이 떼시는 분은 70%까지 떼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저는 생각으로 덜 뗐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대부분 70%를 떼는 경우가 많아서 아, 회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적게 남겨두는 편이네요. 아, 그게 그죠? 이식 공여자와 수혜자의 네. 체격 조건을 보고 하는 거라서 네. 네. 저는 조금 아버지랑 체형이 비슷하기도 했고 네. 네. 뭐 의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잘라도 문제가 없으니까 네. 일단 저기 수술 직후에 어땠나요? 수술 직후에요?
몸이 스펀지처럼 네. 불어가지고 근데 3일 동안은 거의 뭐 비몽사몽 했었어요. 아, 네. 그러겠죠? 장기를 떼놨는데. 그렇죠. 네. 네. 3일 동안 비몽사몽하고 4일째부터 급격히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 예전 같았으면은 회복하는 데 오래 걸렸대요. 네.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병원에서 있는 경우에 한 2주? 네. 네, 일상생활까지는 한 달? 네. 네. 아, 근데 그렇다고 한 달이라고 해도 뭐 몸이 막 예전같이 와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정상적이진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아, 조금 피곤해요. 피로감을 잘 느낀다라고. 제가 또 수술하고 나서 네. 제가 갑상선 검사를 같이 받았었어요. 수치가 네. 조금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제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더 피곤하기도 하고 소화기 쪽에 좀 장애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아, 진짜 피로는 간 때문이었네요. 네, 네. 아무래도 그게 조금 네. 몸에 확 와닿아요. 제가 지금 1년 됐는데 조금만 피곤하면은 되게 자고 싶고 그냥 막 늘어지고 네. 그런 것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영원히 회복이 안 된다고요? 잘하긴 하는데요. 그냥 뽀풀 오르는 거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막 올라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와도 60에서 70% 정도? 네. 네. 그걸 그나마 군대 가기 전에 그랬으면 군대를 네. 면제받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게요. 네. 네. 근데 또 군대 가서 할 건 또 다 하고 와갖고 네. 간이식을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네. 하기는 하는데요. 네. 네. 참 애매하더라고요. 네. 좋은 걸로 했으면 좀 아쉽 거라 그러긴 했었는데 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네. 네. 하긴 뭐 그걸 그때 그렇게 냉정하게 뭘 판단하고 뭐 그럴 때가 아니었겠죠. 네. 정신없을 때였을 테고. 그러면은 본인 그래도 제가 그런 걸 봤는데 네. 처음 여자랑 잘 때 남자 몸에 네네. 칼자국이 이렇게 선명하게 수술자국이 있는 네네. 그런데 잘 수 있을까요? 뭐 이제 물론 반동담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신경이 안 쓰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보통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 상처가 이제 되게 잘아무시는 분들은 하얗게 그냥 이렇게 남잖아요. 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켈로이드 성향이 좀 있더라고요. 켈로이드 뭐요? 그 이제 상처가 나면 네.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빨갛게 온도가 진하게 남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되게 커요, 제가. 네. 거의 뭐 엄지 손가락 반만큼 정도 올라와서. 아. 네. 그래서 온도가 되게 크게 남는. 네, 네. 레이저 치료를 하고 싶은데 이게 또 계속 받지 않으면은 또 다시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고민이 있어서 좀 글을 그렇게 썼었어요. 네. 네. 아니 그 당연히 있죠. 이게 불을 끄세요. 네. 불을 끄세요. 내가 어처구니가 없었구나. 웃긴다 이 새끼야. 탈출하고 싶다. 탈출하고 싶다. 네. 다시 마음을 네. 다잡고 다시 한번 여쭤보자면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자식이 없었다면 네. 그 아버지만 놓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못했을 것 같아요. 뭐 후회되지 네. 않냐? 아니면 네네.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고 그러는데 혹시 가족들은 고마워하는지 뭐 이제 그런 것도 묻고 싶고 그러는데 네.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내 아이가 만약에 네. 내가 몸에 뭔가 이상이 있어갖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쉽게 그걸 허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나 살자고 뭔가 우리의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네.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그냥 아, 네가 해라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아 이게 고민을 하신 건가 아니면 삶에 대한 욕구가 되게 크셔서 아무래도 좀 더 본능적으로 더 나가시지 않았을까. 근데 물론 혼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네. 저 남몰래 우는 것도 봤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러시겠죠. 네. 아이 뭐 갑자기 뭐 두명 사진 찍으러 막 간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아좀그 심정을 제가 이해를 다 한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예. 네. 아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네. 네. 아버지 당연히 고민하셨겠죠. 그렇죠. 네. 고민하셨겠죠. 그렇죠. 네. 고민하는 모습을 딱히 보여주지는 않으셨구나. 본인 네. 생명의 가족들 그렇죠. 생계도 달려 있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예. 네. 네. 너무 좀 무거운 얘기였나 보다. 아니요 네. 뭐. 그러면 다시 첫 경험 얘기로. 아, 맞아 맞다. 아까 그 경험 얘기하는 중에 근데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는 네. 수술 자국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는데 이제 만약에 다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면 네. 정말 자기 그 몸을 보여줘야 되고 네. 그럴 때 상대방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겠네요. 뭐 그것도 있고요. 네. 제가 여기 우측을 누르면 쑥 들어가요.
아무래도 간을 뗐던 자리가 있던 게 없다 보니까 자랐다고 해도 네. 뭐 그래도 잘 이야기하면 오히려 되게 위로를 해주지 않을까. 근데 네. 기능 회복은 안 돼도 부풀어 오르면 들어가지 않게 되는. 아니요, 근데 그게 다 완벽하게 자라지는 않는가 보더라고요. 제가 6월 달에 CT를 한번 찍었었는데 네. 다 자랐다고 하는데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망원님이 이해해 주겠죠. 네. 네, 그랬다는 걸 어쩌면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죠.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고 참 네. 착하다, 효자다 그러면서 응원할 수 있는데 막상 결혼하려고 하면 또 상대쪽 집에서 또 반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네. 그것 때문에? 간수술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그런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네. 당사자는 그러니까 망원님 입장에서는 그런 네. 게 신경이 쓰이는 게 뭐 조금 당연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몸에 하자가 생기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렇죠. 예. 네. 이게 또 지금은 1년 차지만은 나중에 가서 담즙이 새서 관을 다시 박아서 아물 때까지 뭐 기한 없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썩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냥 별로 깊은 생각 안 해서 그런가 왔다 갔다 해요. 네.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물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거예요.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튼 훌륭한 일을 하신 거고 네. 그 이후에 생기는 불편함 뭐 가능하면 감수하고 어쨌거나 주위에서 지켜보는 뭐 다른 가족들도 마음 아프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럴 네. 테니까 명랑하게 사는 게 좋겠다 네. 싶은 생각인데 도서관 그분한테는 차이고 학교도 여전히 마음처럼 안 되고 취업 문제도 또 걸릴 테고 여자랑 섹스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거는 수술 자국 때문에 쉽지 않은 게 아닐 텐데. 그래. 그런데 네, 어쨌거나 그런 글이 있었어요. 수술 자국. 그 글을 보면서 이분이 되게 지금도 좀 마음이 안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뭐 자세한 맥락을 제가 알 수도 없고 이런 질문은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제가 그냥 느낌에는 이게 정말 충분히 성숙해갖고 네. 자기가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간 이식을 하고 그러면서 이루어졌던 과정이라기보다 그냥 하다가 나도 충분히 고민하거나 뭐 그랬던 게 아니라 갑작스레 그냥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또 이렇게 된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때문에 뭐 고민도 생기는 것 같고 네.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저가 병원에 있었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식한테 짐 안 주고 그냥 어떻게 해보시려다가 말기까지 가시는 분도 봤고 네. 뭐 이식을 하려면은 지방 간의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운동을 한다 하다가 이미 전이가 돼버려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차라리 깊은 논의가 없이 그냥 이렇게 네. 빨리 일사처리로 했던 게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나. 네. 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딜레마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요. 아무튼 뭐 그 간이식 한 얘기를 자주 하는 네. 그 이유가 있다라고 봤어요. 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식하면은 되게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주변에서도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흔치 않은 경우라 네. 되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미 한번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네. 혹시라도 게시판에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은 간이식 이야기를 쓰면은 저한테 이제 쪽지라도 오거나 그러지 않을까 해서 아, 참고가 되시라고. 네. 네. 그래서 실제로도 질문이 온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 거 이제 답변해드리고. 그래요. 저도 봤는데 네. 저는 한번 말씀 들어보려고 여쭤본 거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간이식을 뭘 할 상황이 되는 경우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겠지만 네. 되는 상황이 왔을 때도. 뭔가 참고를 할 데가 별로 없다. 뭐 카페 같은 것도 별로 없고. 카페는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정보력에 좀 부족하신 분들 그쵸. 혹시 보고 쪽지 네. 주시라고. 네. 그렇죠. 저희 자유게시판에서 혹시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망아님한테 문의 주시면은 네. 본인이 경험한 거니까 네. 네. 누구보다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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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군대 얘기 좀 사실 더 하려고 그랬는데 아, 네. 네. GOP 출신이었다고요? 네. 네. 몇 사단이? 저 25사단 네. GOP 났고요. 네. 네. 우리 퍼그맨님 이쯤에서 뭐 하려고요?
아니요, 그냥 네. 저희 회사에도 GOP 출신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우리 회사에 또 이상한 게 많죠. 네. 제가 보니까 근데 네. 뭐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만 다 GOP에 가는 느낌이라서. 네. 네. 우리 돈 있고 빽 있는 우리 퍼그맨은 안 갔어요. 아, 면제. 제 면제 아니고 공익이고요. 아, 공익이요. 아. 이 현역의 GOP 출신은 면제와 공익을 잘 구분을 못해요. 네. 사람들 인식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게 네. 제가 그 병원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저는 공익을. 간호사들한테 공익이라 그러니까 빽이 쓰시구나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나라 인식이구나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빽이 없었나 봐요? 네. 간호과 그냥, 쪽으로 가는 거는 의료계 통해 이제 학과를 나오거나 하면 보통 가는데 아니요. 간호과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거의 의료계에 있으신 분들은 공익은 모르겠는데 거의 의무병으로 가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공익은 지원이거든요. 병원이 일하기 괜찮을 것 같아서 지원을 했었던 건데 저희 동생도 공익이거든요. 올해 가는데 그걸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칼을 뗀 사람은 뭐 현역을 갔다 오고 그래서 뭐 검찰청이 되긴 했는데 네. 네, 아무튼 뭐 선택을 하길래 아 그냥 그렇게 하나 보다. 아, 좋은 네. 데 갔네요. 검찰청. 아 좋은 데예요? 거의 사무직이 좋잖아요. 공익 중에 최고로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게 그래? 예. 공익 중에 막 그런 것도 있어요. 하수처리 막 아, 네. 네, 그거는 봤어요, 저도. 예, 네. 그 헬이라고. 네. 진짜 힘들고 막 어디서는 오물장에서 몇 년 전인가 네. 교대 근무 심하게 하다가 죽은 사람도 나왔었잖아요, 공익 중에. 그래, 맞자 공익은 뭘. 근데 잘못 걸리면 진짜 소속이긴 한데 잘못 걸리면 군대보다 빡세고요. 대부분은 군대보다 널널해서 저는 현역들 되게 존경하는 마음 갖고 있어요. 예. 군대보다 빡세는 공익이라는 게 도대체 맨 생각을 못 하겠대, 새끼. 이거 되게 소수예요. 몇 개 없어요. 네. 아무튼 GOP에서 제가 저걸 봤거든요. 그 북한 정찰기인가? 뭐 그거 찾으러 다녔다고? 아, 네. 네. 제가 그랬던 때가 처음에 GOP를 투입했던 시기가 북한에서 핵실험할 때 네. 그때 그쯤 시기였고요. 내려오고 나서는 그 백령도에서 파주에서 네. 무인기 띄운다고 네. 파란색 그거를 제가 찾으러 다녔었어요. 네. 네. 보통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찾았었는데 네. 뭐 그런 건 못 보고 뭐 삐라만 좀 죽고 네 그렇군요. 네. 그게 사실은 다 조작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도 하면서 네. 아 이게 진짜 도대체 있기는 한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되게.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때 저희 그 딴지 기자 몇 명도 네. 그거 관련해서 취재를 하러 다닌 적이 있었어갖고 네. 그거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아 퍼그맨은 알죠. 네. 네. 그때 당시에 또 저희 다른 기자가 그 문제 때문에 네. 낙곰수 뭐 그때 또 관련해갖고 장기간 취재를 갔다가 아, 그 낙곰수가 아니라 KFC. 아 그때 KFC였나? 예. 아 그렇죠. KFC였죠. 지금 파파이스. 네. 그때 갔다가 아무튼 거의 한 달 정도 백령도에 있었는데 네. 나중에 간첩으로 신고를 받았어요. 제 간첩 같다. 아. 이상하게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가 와갖고는 네. 한 달 동안 계속 뭐 이상한 거 찾으러 다닌다고 아. 간첩인 것 같다고. 저도 GOP 있을 때 그러신 네. 분을 한번 네. 그 헌병대에다가 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포상을 받긴 했는데 아 이분 아니에요? 우리 기자 신고하지 그런가 보다. 아 그때 네. 생각나네요. 그때 취재 가신 형이 돌아와서는 네. 총수님이 물으면 무조건 무인기 북이 보낸 거 맞다고 하라고 너무 고생하고 오셔가지고 네. 그냥 아 맞다 그 친구도 전직 소방관 출신이었어요. 아, 네. 아 날씨 얘기를 안 했네 정작. 날씨야 뭐 날씨 보고 그냥 알려주는 거라고. 네. 같이 활동하는 다른 날씨당 분들 계신가요? 여기 출연해 주셨던 꼬리돌 집사님, 네 아~ 그분이 네. 이제 저 군대 갈 동안 네. 잠깐 해주셨고요. 지금 제가 거의 활동 안 하고 계신데 클럽에 가 보면은 그 힘내라 아빠님이라고 계세요. 아 있었어요. 네. 그분 매주 그렇게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원래 SLR 클럽에서도 있었어요. 네, 그게 날씨당이 SLR 클럽에서부터 했던 거라서. 네. 근데 어떻게 날씨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 나이에? 아 처음에는 골프를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아 제가 날씨 보는 걸 조금 좋아했어요. 되게 날씨에 따라 기분이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고 네. 또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심해서 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캡처당 나스당 네. 님이 계시는데 되게 좋은 취지로 그런 걸 올려주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뭔가를 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날씨당을 만들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런 글도 봤어요.
올해는 꼭 연애를 해서 딴지를 탈출하고 싶다. 아, 네. 포기하면 네. 편한데. 네, 포기했어요. 네. 포기해서. 네. 아, 농담이에요. 아니, 정말 그 빨리 딴지를 탈퇴하고 날씨당을 폭파할 그런 날이 오길 바랄게요. 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저희 그 딴지 게시판 유저분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씀들. 네. 아, 제가 오늘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생일이라고. 아, 그래요? 문자를 보내셨어요. 네, 네. 오늘 생일이시구나. 네. 본인 생일이라고요? 아, 네. 근데 아, 저는 네. 그걸 생일을 양력으로 세는데 어머니는 네. 이제 집에서는 집에서는 그걸 구이라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뜻깊은 자리에 와서 기분이 좋고요. 네. 네. 다들 즐거운 게시판 활동 하시길 바랍니다. 싸우지 말고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네, 축하드리고요.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생일은 이제 여자친구와 함께 보내시길. 네. 다음 생일은 퍼그맨이 없는 생일로.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 플로리의 딴지일보 편집장 너브리, 인턴 PD 퍼그맨이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